침대 및 작은 구멍. 패트릭은 닐에게 장난감을 바꾸자고 계속 졸랐습니다. 마침내 닐은 조금 녹이 쓴 유모차 바퀴 세 개를 패트릭에게 주었습니다. 그 대신 패트릭은 축구 선수 사진과 커다란 공룡 인형을 닐에게 주었습니다. 패트릭은 스웨터 속으로 유모차 바퀴를 차례차례 집어넣었습니다.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항상 집이 너무 좁다, 방을 어지럽혔다고 하면서 패트릭의 보물들을 치우려고만 하십니다. 패트릭은 현관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패트릭, 왔니?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치셨습니다. 패트릭은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패트릭은 엄마의 화난 목소리를 듣고 엄마가 자기 방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패트릭의 허락 없이 누구도 자기 방에 들어갈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패트릭의 방문 앞에는 출입금지 경고문이 붙어 있었거든요. 패트릭의 방!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됨! 그런데 패트릭은 누나에게 줄 책을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잘 쓴 글씨로 경고문을 만들려고 카트린 누나에게 부탁했거든요. 누나는 경고문을 써주는 대신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책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패트릭은 그 책을 아직 찾지 못하였습니다. 패트릭, 엄마가 네 방에 들어가 보았어. 엄마, 아무도 들어가지 말라고 쉬어있잖아요. 그러나 패트릭은 엄마의 눈빛이 무섭게 변하는 걸 보면서 금세 움츠러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 빨리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 손도 씻어야 해. 할머니께 드릴 그림은 다 그렸니? 네 방 청소도 꼭 해야 한다. 네, 알았어요. 패트릭은 애써 기분 좋게 대답하였습니다. 스웨터 안에 숨겨둔 유모차 바퀴 때문에 패트릭의 몸은 정말 둔하였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패트릭은 모형 기차에 걸려서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패트릭이 넘어진 곳은 책과 블럭 장난감, 인형,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쌓여있는 더미 위였습니다. 눈앞에 파란색 양말 한 짝이 보였습니다. 그제서야 패트릭은 자기가 파란색과 노란색 양말을 한 짝씩 신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패트릭은 노란색 양말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노란색 양말 한 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양말은 어디에 있을까요? 책꽂이에도, 책상 위에도, 침대 밑에도, 엄마가 늘 잡동산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보물더미에도 노란색 양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트린 루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80일간의 세계일주는 찾았니? 아니, 아직 못 찾았어. 화가 난 카트린 루나는 방문에 붙어있는 경고문을 뜯어내더니 둥글게 말아서 던져버렸습니다. 경고문은 대굴대굴 굴러서 패트릭 침대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패트릭은 경고문을 찾으러 침대 밑으로 손을 넣어 더듬었습니다. 껌종이 하나, 손수건, 미니카 두 대, 색연필 하나. 온갖 것들이 차례차례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는 뭔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화산 분화구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겉에는 거칠거칠한 것들이 솟아나 있고 속은 깊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패트릭은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전등이 있어야 할 서랍에는 칫솔과 치약만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도, 책상 아래에도,
손전등은 없었습니다. 그 대신 파트릭은 잃어버렸던 노란색 양말 한 짝과 부서진 시계, 귀가 부러진 고양이 인형을 찾아냈습니다. 할 수 없이 파트릭은 아빠의 손전등을 빌려와 침대 밑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던 파트릭은 금세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침대 밑에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크고 시커먼 구멍이었습니다. 그 구멍은 책, 색연필, 장난감뿐만 아니라 뭐든지 삼켜대고 있었습니다. 오라, 그러니까 내가 범인이란 말이지? 이때 엄마가 파트릭을 부르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트릭, 청소하고 있니? 옷은 갈아입었어? 네, 거의 다 되어가요. 파트릭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초록색 스웨터가 튀어나오고 그 뒤를 따라 온갖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정말 또 시작이야. 화가 난 파트릭은 옷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옷장 안에는 유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파트릭의 화난 모습을 보고는 유령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파트릭은 초록색 스웨터로 갈아입고 혼자서 투덜대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방 청소를 하란 거지? 옷장 안에는 유령이 있고 침대 밑에는 구멍이 나 있으니 말이야. 바로 그때 파트릭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파트릭은 쌓아둔 보물들을 모두 침대 밑 시커먼 구멍 가까이에 밀어놓았습니다. 구멍은 입맛을 다시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더니 보물들을 삼켜대기 시작하였습니다. 보물더미는 감쪽같이 없어졌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파트릭은 널려있는 물건들을 모조리 침대 밑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구멍은 쪽쪽 소리를 내며 물건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파트릭은 할머니께 드릴 그림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구멍은 벌써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삼켜버린 뒤였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깨끗해진 방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파트릭이 청소를 아주 잘했구나. 밖에서 돌아오신 할머니는 가방에서 파트릭에게 줄 선물을 꺼내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선물이 큰 것이에요? 아니, 아주 자그마한 물건이란다. 너도 알잖니? 엄마가 큰 물건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파트릭과 할머니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가방에는 색연필 세 자루와 작은 공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림을 다 그린 파트릭은 할머니와 장기를 두었습니다. 할머니에게 7번을 모두 이겼습니다. 파트릭은 할머니를 위해 공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파트릭은 옷장 속에 살고 있는 유령과 파란색과 노란색 양말을 한 짝씩 신고 있는 꼬마를 그렸습니다. 장기를 이긴 파트릭은 상으로 초콜릿을 받았습니다. 파트릭은 자기 방으로 들어가 초콜릿을 벗겨 먹고는 포장지를 침대 밑으로 던졌습니다. 구멍은 아주 쉽게 포장지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파트릭은 왠지 우울해졌습니다. 구멍이 있어서 편하긴 하였지만 없어진 자기의 보물들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파트릭은 너무 허전해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옷장 속 유령은 옷장에 쌓아둔 물건들이 없어져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 구멍이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구멍아, 어디 아프니? 구멍은 속이 불편한 듯 꺽꺽 하는 신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구멍은 점점 더 괴로워했습니다.
마침내 지진이 난 듯 방이 흔들리더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구멍이 삼켰던 물건들을 모조리 뱉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트릭은 구멍이 뱉어내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양말, 인형, 딸랑이까지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파트릭이 모았던 물건들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찾아도 보이지 않았던 것도 있었습니다. 파트릭은 정말 기뻤습니다. 꼭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파트릭은 청소를 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책상 밑에 있는 구멍 가까이에는 어떤 물건도 놓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삼키지 않으면 구멍이 빨리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옷장 안을 정돈하자 옷장 속 유령은 마침내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 유령은 깨끗이 정돈된 곳에선 살 수 없거든요. 일주일 후 엄마는 또다시 파트릭의 방이 어지럽다고 꾸중하셨습니다. 카트린 누나는 80일간의 세계일주란 책을 찾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손전등을 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파트릭은 자기가 쌓아둔 보물더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파트릭, 청소를 좀 해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파트릭은 침대 밑에 손을 넣어보았습니다. 크기가 많이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그 자리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파트릭이 규칙적으로 청소를 한다면 구멍은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올 겁니다.